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광주 전북에서 하반기부터 정책으로 도입됩니다. 정부 24일에서 오는 4월부터 통신 3사 SM에서는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행정관청이나 편의점, 공항과 각종 계약 거래에서도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진위 여부는 정부 24와 패스앱에서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보험 등 서류 심사를 하지 않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감사원은 최근 2년간 지원금을 받은 2만 9천 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832명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